안녕하세요. 송호윤부장입니다. 네, 오늘 저녁 때부터 이제 여기 천안지방도 이제 바람이 이제 점점 세게 부는데요. 오늘 밤에 이제 태풍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다 이제 오이밀폭을 심었는데 이제 밤에 조금 지금보다 바람이 세게 불면 여기 오이도 이제 떨어질 것 같아서 따기 전에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. 그래서 저 뒤에 이 다다기 오이는 이런 건 좀 늙었는데, 늙었어도 이거 까가지고 무침은 되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키운 거고요. 저 앞에서 이제 다다기 오이를 땄고, 여기는 이제 가시 오이를 심었는데, 여기서 또 따와 먹어 올라가다가 이제 이후로 올라가니까, 이후에서도 이제 주렁주렁 열려가지고, 밤에 이제 바람이 더 세게 불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따야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, 여기도 수박 지절로 한 폭이 나가지고, 그냥 뽑아서 없애버리려다가, 한번 그냥 가성에다 키워봤더니, 저번에 세 개가, 이제 꽃이 펴가지고 수정을 해줬는데 두 개는 시원치 않고 원래 이게 세력도 약한 데다가 요새 햇빛도 별로 안 나고 요새서 며칠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죽지는 않고 두 개는 시원치 않고 하나는 수정이 잘 돼가지고 지금 많이 컸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자라면은 조금 더 커서 익으면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바람 부르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저기 비닐로 싸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떨어지지 않게 잘 좀 해놓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 오이 늦게서 늙은 오이 모종 몇 개 심어가지고 계속 따서 잘 먹고 오늘도 또 여러 개를 오이를 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만 더 따먹고 오이모가 또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한 20포기 심어가지고 또 잘 가꾸려고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거 따면 아유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? 이것도 맛있잖아. 이거 벌레가 껍데기 긁은 거야. 약을 안 주니까. 머리 위에 어디? 뭐 있어 여기? 다 빨라 이제 다 꼬부러진다 이런 건 다음에 쌓여놨더니 이제 밤에 이제 비바람이 치면은 이 오이농풀이 제 이제 막 상처를 받고 막 이파리가 막 이제 막 엉키고 막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바람 덜 불기를 바랄 뿐이지 뭐지. 오늘은 오이 밑폭 심은 거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온다 그래서 오이를 제 따고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